우리나라 배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진실 아덴만 거울 삼아 사전 예방 작전 필요 청해 부대와 호르무즈 통과 우리나라 선박 상호구신의 확립 필요 이란과 단절해라 어차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했으니 싫어하지 않겠어 이란은 북한과 한 통속인데 이란과는 멀리하고 손절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란에서 또다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발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란의 위협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를 예상했는 지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현재 이란에서 왜 유독 한국을 콕 집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위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와 한국에서는 마치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란에 대해 어떤 예상 밖의 움직임을 전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권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항상 한국만 아닌 여럿을 위협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쪽은 전 세계 원유의 13가량의 유조선이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인 이유가 큰 것입니다. 또한 이란은 이라크와 함께 오랫동안 지역에서 주변 중동 국가들을 위협해 세력이기도 했고 가장 부유한 산유국인 사우디는 이러한 문제가 골치가 아프자 미국과 1974년부터 방위협상을 맺었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모든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대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따라서 사실상 많은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의 보호 가운데 통과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아주 젊은 40대였을 때 많은 나라들이 통행세를 미국에 안 낸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에게 있어도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특히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가장 부자 나라인데 호르무즈의 일본 유조선이 미군을 무상으로 이용한다 비판했습니다. 무려 30년 전에도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한미군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견을 전개한 것과 동일하게 호르무즈는 매우 중요한 곳이며 전 세계 모두가 미국에 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이며 어떤 면에서 사기꾼 같다고 부정적 이미지를 보입니다만 사실 트럼프는 절대 정치 초보가 아니며 매우 오래전부터 대통령을 출마하고 꿈꿔왔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만큼 호르무즈는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란은 더 이상 미국의 제재를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란의 인구는 8천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인구가 미국의 제재를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결국 이란은 호르무즈를 지난 선박들을 위협하고 나포하는 일을 간간이 저질렀는데요. 가나 굉장히 넓은 골프 해역과 이곳만 벗어나면 인도양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역은 매우 좁은 데다가 수심까지 낮아 사실상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폭은 10km에 불과한 실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제재 문제로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폭이 좁기 때문에 작은 배들로 유조선을 둘러싸고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란 정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자신들을 슬쩍 분리하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좁은 해역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미국도 뒷북을 치는 등 골머리를 썩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당연히 미국의 유조선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작은 나라부터 일본 배까지 나포를 감행했고 그 와중에는 2021년 1월 한국 케미호를 나포하면서 한국에도 급기야 피해를 끼치는 일이 나왔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경고하기 위해서 핵추진 항공모함 USS 니미츠를 급파하고 전략폭격기 B-52까지 보내면서 이란에게 단단히 경고했지만 이미 이란이 나포한 뒤라 미국도 뾰족한 수가 없는 장면이 나왔던 것이죠.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하려고 해군 자위대를 파견 제한은 틀리통 입시 다다나파팝. 그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머리끝까지 화가나 무인기 드론을 보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이란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령관이었는데 미국의 최첨단 기술에 백미를 보여줌과 동시에
만약 이란이 여기서 도발을 더한다면 미국은 이처럼 소리소문 없이 이란을 제압하겠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란도 과거 미국이 이라크전 발발 시에 불과 일주일 만에 당시 전세계 군사력 4위라는 이라크를 제압한 것을 걸프만 건너에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드론 사건 이후 미국을 비판만 하고 잠시 소강상태였던 국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치 중으로 미국이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도 하기에 건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괜히 이런 시기에 미국을 자극해봤자 미국은 자신들의 힘을 이란에 쏟아부으며 힘을 과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은 글로벌 자원 공급에 있어서 더욱더 전세계 만정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 사태로 인해서 중동에서 넘어오는 카타르의 LNG 공급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 있는 데다가 석유 가격도 러시아로 인해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전세계가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이 와중에 중국은 또 전쟁의 기회를 타서 석유를 위안화 결제를 하려는 페트로 위안화를 추구합니다. 앞서 1974년 이래 달러 100% 결제였던 석유 대금을 중국이 위안화로 변경하자고 사우디에 제안한 것입니다. 사우디는 빈살만 왕세자의 언론인 고문 살해 문제로 바이든 정부와 최악의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제안에 흔들립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런 미국과의 불협화음으로 푸틴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가장 중요한 중동 동맹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페트로 위안화 결제는 사실상 달러 패권을 위협하겠다는 중국의 검은 속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이 걸쳐있는 중동 정세에서 이란이 나설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견인 것이죠. 물론 작년 11월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만 러시아 침공 이후에는 다소 잠잠하면서 적당히 미국의 눈치를 살펴보는 소강 상태가 지속되나 했는데요. 그런데 이란 언론에서 갑자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해야 한다는 보도가 전격 나간 것입니다. 이란 언론의 기고문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이란의 원화 자금이 묶여있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선박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강한 압박을 다시 던진 것입니다. 불과 작년 1월에 한국 케미오를 납포하던 이란이 다시 한국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셈인데요. 하지만 당시 한국 케미오가 납포되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란에 돈을 돌려주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돈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고 한국도 불편하다고 했고 또한 이란은 한국과 오랜 우호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양국의 테헤란로가 무역도 순조롭게 이란과의 수교를 이뤄져 왔던 기념하는 것입니다. 것이고 하지만 역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자금이 묶이니 이를 한국에서도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한국도 이란에 양해를 구했지만 이란은 코로나 여파 및 미국 제재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고통받는 국민도 늘어나고 정치도 어려움이 생기니 이제 해외 묶여있는 자금이 더 절실해지는 것이죠. 또한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도 풀어갈 걸로 얘기했지만 갑작스러운 러시아 전쟁으로 이것이 요원해지면서 소위 만만한 국가들을 건드리면서 그중 떼인 돈이 가장 큰 편이면서 동시에 가장 그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에 으름장을 놓으면서 당장 묶인 돈 70억 달러 8조 6천억 원 가량을 달라고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지금까지 부단히 이란과 이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할 방안에 대해 노력해 온 것은 물론이고 불과 지난주 이란 외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금융적으로 요구한 액수의 일부를 풀기로 외국은행 한 곳과 합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데 기대감이 모였습니다. AFP통신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전까지 이란이 한국의 주요 원유 공급원이었다며 이날 자금 동결 해제 합의의 당사국이 한국일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날 발표된 합의가 70억 달러가 넘는 이란 동결 자산의 해결책을 찾는 게 목적이라 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되는 자국과 주요 6개국의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동결 자금을 풀어달라고 올해 1월 한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복잡해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란의 카베 복원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판 난제 때문에 지난달 11일부터 중단된 것이죠.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합의 당사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제대로 일이 안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결국에는 이란의 70억 달러 지급이 중간에 다시 묶여버리는 결과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란 언론은 그 가운데 폭발했으며 한국의 돈을 당장 받아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기에 이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배를 모두 납포해 이란에 정박시켜야 한다고 협박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독 한국이 가장 만만하니 하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도 자금이 묶였지만 이란은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이란의 협박에 대해서 무조건 참아달라고만 하지는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 한국의 외교부는 이란 언론의 주장과 관련해 이란 대사를 조치해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란 핵화 비핵화 복원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의 한국에 대해서 위협적 언사를 삼가해 달라고 강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란 정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핑계대며 한국 선박을 나포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한국 케미호도 무려 석 달이나 나포해두는 등 유독 한국 배는 오랜 기간 동안 잡아두며 불쾌한 감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은 청해부대 37진이 지난 3월 말에 아덴만에 출항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을 소탕하는 데 주력 부대이긴 하지만 이란과도 관련이 됩니다. 지난달 30일 4,400톤급 대조용함 37진을 환송하며 약 300여 명의 승조원들이 파견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어뜨실 장병으로 구성된 검색대와 항공대, 해병대 및 의무요원 등이 탑승합니다. 이 중 30%는 청해부대 기존 파병자들이며 36진 최영함과 현지에서 교대 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일가에서는 현재 이란 핵협상이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한국 선박 위협 때문에 이에 맞춰 37진도 관련 업무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란도 이런 움직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2억만리 먼 곳이지만 청해부대원은 소말리아 아덴민 구출작전, 호르무즈 파병 등 각종 경험이 누적되었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국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물론 이란 문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만 이란도 한국이 최대한 협조 중이고 돈 떼먹는 국가도 아닌 만큼 더 이상 군사적인 도발은 자중하고 한국과 협력 가운데 자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이란은 미사일과 여러 가지 무기가 소말리아와 비교 불가한 국가이다. 잘못하면 우리 장병의 목숨만 희생할 수 있다. 미군과 협조하에 미사일 등 업그레이드된 군함이 가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전쟁이란 카드를 꺼내서라도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며 국가와 군인의 존재 의의입니다. 정이 많다는 건 대가 없이 주는 걸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하죠. 마치 상대가 저 자세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내는 정을 준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죠. 정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이란의 돈은 이란에게 돌려줘야 한다. 남이 나라 재산을 압류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란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만약에 무력 개입이 생긴다면 처절하게 그리고 무참하게 처치를 해서 그들에게 악명을 높이고 다시는 우리에게 간보는 일이 없도록 싹을 잘라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